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 이번이야말로 내 실험이 완성되는 거야. 말했던가요? 카링은 한 번 노린 건 절대 놓치지 않아요.
설명은 지겹게 들었으니 이제 슬슬 영감님들과 직접 만나볼 시간이다. 이만큼 왔으면 충분하군. 누가까지 단번에 가고도 남겠어. 자, 좀 더 가까이 붙어라. 셋 모두. 이번에 놓치면 나도 모른다. 거기까지! 덜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방금 그 목소리는... 어떻게 저희 넷의 눈을 피해 들어왔나 했더니 태을, 당신이었습니까? 영감님들에게 허락을 받아 속세를 오고 가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멋대로 속세의 일에 간섭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을 텐데요. 제 멋대로 외부인을 이곳까지 들이다뇨! 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나원,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이렇게 겁을 줘서야. 괜찮냐? 겨울의 사방신인 현무다. 가온이라고 하지. 환영해주지 않을 건 예상했지만 이쪽 말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나? 우리 가온 성격도 급하지. 가온 오빠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요. 안 막은 건 아저씨면서. 내가 그럴 틈이나 있었나? 외부인을 데리고 왔다더니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네요. 태울로부터 들었었죠. 속세에 한 명의 대적자가 나타났다고요. 그게 당신이로군요. 저희 사방신은 영감들과 여러 연구원들의 실험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당신과 같은 존재는 또 없었지요. 자기 자신을 간직한 채로 거듭난 유일한 대적자라. 놀랍지 않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영감들에게도요. 슈리의 말이 맞네. 기대 이상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다고 해야 할까? 태을, 재미있는 걸 달고 왔군. 자네는 언제나 내 예상을 벗어났지만 말이야. 너로군. 태율이 말했던 새로운 대적자.
완성된 대접자라고 들은 것 같은데 어째서 네 그릇은 비어있는 거지? 잠깐! 그렇다면 너는 신을 한번 죽인 적이 있단 말인가? 대적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고도 정해진 운명을 맞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 봉인석 역시 결국은 신의 창을 본떠 만들어진 물건. 대적자에게 주어진 운명은 그대로였을 터. 오호, 이거 이리 재미있게 됐네. 그런 식으로 운명을 피할 수 있을 줄이야. 뭐야, 여태 모르고 있었구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세계의 의지는 질서를 원해서 병기 대적자를 만들었지. 너도 대적자로서 완성되어 본 적이 있다며? 그럼 알 거 아니냐? 대적자가 가지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신을 상대하는 병기다. 그런 걸 세상에 풀어두면 어떻게 되겠어? 대상만 바뀌었을 뿐 고대 신들이 돌아다니며 이렇게는 혼란이 유지되는 꼴이지. 대적자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 예정된 존재란 소리다. 그 봉인석이 내게 남아있었다면 너 역시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거다. 다르모어에게 목숨을 빚지셨군, 속세의 용사. 잠깐만요. 그렇다면 젤은 다르모어가 일부러 봉인석을 없앴단 말인가요? 대적자님을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요? 하지만 오지경, 이상하긴 했잖아. 왜 봉인석을 빼앗아 놓고 대적자를 죽이진 않았지? 그건 그렇지만... 규칙에서 벗어난 대적자, 더 들을 것도 없다. 네가 이곳에 온 이상 순순히 속세로 돌려보낼 수는 없다. 잠깐 자강님, 기다려 주십시오. 태을, 너를 속세로 내려보냈던 건 네가 스스로 책임지기를 바라서였다. 네가 잡았던 사흉, 궁기와 도울의 봉인이 풀렸지. 그 원인을 알아보고 두 사용을 잡아넣는 게 너의 의무였다. 헌데 지금 이 꼴은 뭐냐? 봉인이 풀린 이유는 밝혀냈습니다. 사용들의 행방도 함께요. 사용의 봉인을 푼 범인은 카링입니다. 잊었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자강님께서 아끼시던 연구자가 아닙니까? 자신의 연구를 완성시킬 생각이군. 어리석은 것.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그 연구는 결코 완성될 수 없어. 사흉 연구의 핵심인 혼돈이 오디움에 봉인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칼로스가 눈을 감았습니다. 덕분에 구름 속에 감춰져 있던 실험실의 문이 다시 열리고 말았지요. 칼로스가 부서지고 오디움이 세상에 다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그 말이 사실입니까? 태을!
그래, 이곳에 있는 모두가 증인이다. 오디움의 문이 열리자 카링은 실험실 가장 깊숙한 곳까지 밀고 들어왔고 그곳에서 발견했지. 혼돈과 혼돈을 묶어두고 있던 신의 창을. 그래서 혼돈은 어떻게 됐나? 신의 창은? 진짜야 자강, 세계의 심장이다. 그 괴물 녀석,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일을 그르치다니, 재주도 좋은데? 자강님, 그리고 다른 영감님들도. 세계의 의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갈라진다 해도 속세에 간섭하지 않을 생각이시겠죠. 압니다. 하지만 방관의 결과를 보십시오. 칼로스가 부서지고 오디움이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여기 있는 대적자 덕분에 최악은 면했지만 언제까지고 요행을 바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못 보는 사이 속세에 많이도 물들었구나, 태울.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거기 너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조언이라니? 혼돈은 운명을 기만하고 살아남은 너를 우리 앞에 대령하고 싶었던 것뿐이다. 자강도령, 저 헛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줄 셈이야? 그래, 가온! 대적자를 데려가라. 이자는 세계의 의지를 거스르는 자, 언젠가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릴 거다. 두 번 다시 속세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세계의 심장과 함께 도원경의 겨울에 봉인해버려. 그렇다면 태을은 우리 쪽에서 해결하지. 백연! 도원경의 가을에다 태을을 가둬둬라. 어떻게 처리할지는 차차 생각해보자고. 우리야 남는 게 시간이니까. 알겠습니다. 대적자와 태을은 그렇다 치고 마법사 둘은 어떻게 할까? 저 둘은 외부인이야. 도원경에 더 남겨둘 이유가 없잖아. 추방하도록 해. 알아? 들었지? 가서 이 둘을 내보내고 와. 네, 묘랑님. 잠깐만요, 대적자님. 이런.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을이나 몇몇 사람들이 속세로 내려가긴 했지만 그것도 그저 저희가 만들어낸 혼란을 뒤늦게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질서는 없었던 겁니까? 세계는 평화롭지 않았던 건가요? 아니,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일단은 따라와 주십시오. 자강님께서 당신을 겨울로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어요.
어떻게 침입자들이 여기까지? 도원경은 속세와 분리된 장소, 쉽게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랬듯 누군가 도움을 준 게 아니고서야. 그런 말도 안 됩니다. 영감들은 모두 세계의 의지가 직접 선택한 분들이에요. 비록 긴 세월이 흘렀고 그중 몇몇이 오염에 물들었다 하더라도 질서를 바라는 영감들의 사명감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전에 없던 일인 건 사실입니다. 도원경이 습격당하다니 빈틈이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아라의 봄이 위협당하고 있을지 모르겠군요. 청룡은 도원경의 수문장이니까요. 제가 이 도원경에 틀어박혀 그리고 있었던 세상은 질서와 평화가 자리 잡은 세상은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군요. 내가 자강님의 말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운명에서 벗어난 대적자, 큰 혼란을 불러올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섣불리 놓아줄 순 없습니다. 다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잠시 힘을 동료들이 걱정된다고 하셨죠? 함께 봄으로 가봅시다. 그래도 태을만큼 사고를 친 건 아니니까요. 한 번은 넘어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큰일이군요. 이 족자봉은 저희 사방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족자봉이 이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아라도 크게 다쳤을 거예요. 아라! 어디 있어? 세상에, 가온 아니니? 이 목소리는 묘랑님? 묘랑님, 괜찮으십니까? 그럼, 보다시피 나야 멀쩡하지. 나를 걱정해줄 때가 아닌 것 같긴 한데. 너야말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니? 아니다, 말 안 해도 알겠어. 겨울이 습격을 받아서 습격자가 바깥으로부터 들어왔나 확인해보려고 온 거지? 도원경을 통하려면 이 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착한 아이구나. 나였으면 바깥보다는 안쪽을 먼저 의심했을 텐데. 틀림없이 영감들이 제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나 누각부터 살펴봤을걸. 너도 사실은 알고 있었겠지. 결계를 지키는 당사자니까.
결계에 흠 하나 없는데 어떻게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었겠니? 태율처럼 내부인이 손을 쓴 게 아니고서야. 충성스럽구나, 가온. 다른 영감들이 너희 사방신들을 아끼는 것도 이해가 돼. 아깝구나. 훌륭한 인재를 여기서 버리고 가야 하다니. 그래도 덕분에 수고를 덜었네. 거기 대적자를 어떻게 데려와야 하나 걱정했거든. 나도 자강도령은 좀 무서워서 말이야. 묘랑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된 거란다, 가온. 안 늦었네. 괜찮은 거지, 가온 오빠? 오빠가 멀쩡한 걸 보니 자강님은 배신하지 않았구나. 다행이다. 걱정했잖아. 가온 오빠 고지식하니까 틀림없이 말려들었을 거야. 알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겠어. 네 분이지. 영감님들 사이에 다르모어의 첩자가 숨어 있었던 거라고. 다르모어의 명을 받고 카링을 이곳 도원경에 드리기 위해 협조하고 있대. 그럴 수가. 다르모어인가 뭔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새파랗게 어린 초월자에게 넘어가 여태 함께하던 벗들을 배신하다뇨. 오래된 사명을 버리신 겁니까? 위쪽 영감으로서의 책임감은 잊으셨나요?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묘랑님? 아직 돌아다닐 수 있다니 맷집 하나는 좋구나. 이렇게 보니 말솜씨도 제법이고. 하지만 생각이 짧은걸. 그대로 누워있었으면 화를 피했을 텐데. 너에게는 더 볼일 없다. 끼어들지 마! 이게? 대적자 맞죠? 아까는 미안했어요. 당신 동료들이라면 무사해요. 다른 계절로 넘어가 있답니다. 봄은 나 하나로 충분해요. 당신도 도원경의 다른 계절을 살펴봐 주겠어요? 가온 오빠도 같이. 슈리 언니가, 백연 아저씨가 걱정이야. 잠깐, 알아. 너를 이렇게 두고 갈 순 없어. 오빠, 우리가 알던 도원경도 지켜오던 영감들도 더는 없어. 있지. 그래도 나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곳이 더 망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남아서 봄을 지킬게. 너무 걱정하지 마. 오빠도 알잖아. 나만큼 도원경의 봄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걸. 그러니까 오빠, 가. 대적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구해줘. 조심해야 해, 알아. 이건 군기인가? 사흉이라. 이렇게 보니 꽤나 그럴싸한데? 다르모어가 카링에게 관심을 가졌을 만해.
그 대적자 양반도 이번에는 쉽지 않겠는걸? 잠깐,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어째서? 저건 사라진 사흉 중 하나군요. 돌입니다. 사흉이 봄을 넘어 여름까지 들어왔다는 건 설마 아라가?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연합의 용사님이신걸. 게다가 사방신까지 붙어있잖아. 어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고. 가온, 당신인가요? 다행입니다. 무사했군요. 영감들이 배신을... 조심해야 해요, 가온. 알고 있습니다, 누님. 겨울에도 습격이 있었거든요. 방금 봄을 들여다보고 오는 길입니다. 아라가 누님을 걱정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망설이지 않았더라면, 의심했더라면 누님을 지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미련함 때문에 누님께서... 가온,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백연에게도... 저는 여기서 조금 쉬고 있을게요. 괜찮아요. 잠이 든 것뿐이에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줄은 또 몰랐네. 신세지는군. 이 정도로 무슨. 굳이 따지자면 태을 자네에게 신세를 진 건 나였는걸. 속세에 남은 백호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지. 그 아이들이 나를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었어. 내가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 불탔을 때 태을 자네가 아니었다면 혼자 살아남은 그 아이마저도 잃었겠지. 인사 받을 일은 아니네. 자네 후손이기 전에 내 제자니 말이야. 이거야 원, 역시 둘이나 상대하는 건 무리였나? 힘으로는 못 당하겠어. 뭐
시키신 만큼은 한 것 같으니까 슬슬 정리해도 되겠지? 이거 끝이 없겠는데? 잠깐! 이쪽을 노리는 게 아니야! 이런 족자봉이! 백연! 백연 형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백호라면 방금 신성에게 가로채인 참이다. 마침 잘 왔구나. 여태 버티긴 했지만 나도 백연 없이 혼자서는 좀 힘들어서 말이야. 신성님, 당신도 다르모어에게로 돌아선 겁니까? 이야, 오래 살다 보니 현무꼬마가 나한테 대드는 걸 다 보는군. 멀쩡한 모습을 보니 기쁜데? 과연 다르모어가 눈여겨본 인재야? 욕심대로라면 길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지만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좀 어렵겠군. 오늘만 날이 아니니 다음을 기약하자고. 설마 여기서 쓰러지진 않겠지? 뭔가 온다. 그럴 리가요. 혼돈과 연결되어 있던 신의 창은 지금 대적자님께 와 있는 거려.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아니, 살아있는 게 아니야. 모르겠어? 저기 있는 혼돈은 우리가 봤던 것과는 다른 존재라고.
하마터면 놓칠 뻔했잖아. 실험실에서부터 가지가지들 하는군. 경우 없는 앵글러 꼬맹이에다 겁도 없이 날뛰는 혼돈. 두 번은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영감들까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하지만 이를 이렇게까지 키운 건 누가 뭐래도 너지. 방해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너,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간신히 얻어낸 그분의 신뢰를 너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잃어버렸다고! 신의 창은 어딨지? 어디에 뒀어?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뭐? 봉인석?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모조품을 세계의 심장과 견준 거야? 어리석은 것도 정도가 있지. 아, 그래, 맞아. 모조품이라도 어쨌든 오버시어의 힘이 담긴 물건이긴 하지. 왜? 신의 힘이 담긴 물건을 들고 다녀보니 정말 영웅이라도 된 것 같았어? 자만하지 마. 똑똑히 알아둬. 너는 그분이 찾는 대적자가 아니야. 오염에 물든 연구자의 말입니다.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폭주한다. 조심하거라. 내가 졌다고? 그럴 리 없어. 다른 우원님께 선택받은 자. 그분의 위협을 위해 존재하는 사도 중에 하나. 누구보다 완벽한 연구를 해냈던 내가! 세계의 심장에서 빛이...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내 힘이... 나의 괴물들이... 이렇게 사라져버렸다고... 인간의 마음을 간직한 대적자... 나는 어떻게 무엇도 잃지 않은 채로 그렇게... 이번에도 한 건 해냈네. 괜찮아, 대적자? 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죠. 영감들과 도원경을 구했으니까요. 저는 질서를 위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당신을 막아섰고요. 하지만 이미 질서도 평화도 무너진 뒤라면,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면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겠군요.
나와 내 친구들이 살아갈 세상을 구하기 위해. 당신이 말했던 대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감님들께도 함께 전해야 할 테니 우선은 따라오시지요. 누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들어주십시오. 그래, 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의도치 않게 빚을 졌군. 이곳에서도 보였다. 세계의 심장의 빛이. 묻고 싶은 게 많겠지. 봉인석뿐만이 아니다. 그 어떤 신의 창도 세계의 심장에는 견줄 수 없을 거다. 그건 세계의 의지가 만든 진본이니까. 우리가 제작한 모든 신의 창은 세계의 심장의 복제품에 지나지 않아. 네가 가지고 있던 봉인석도 마찬가지다. 실물을 본 적이 없으니 그저 짐작일 뿐이지만 아마 대륙에 스며든 세계의 심장이 가진 힘을 토대로 만들어진 물건이었겠지. 세계의 심장은 고대 신의 힘을 제압하기 위한 도구다. 신 혹은 신과 같은 존재로부터 힘을 빼앗는 능력이 있지. 네가 본 그 빛은 세계의 심장이 신의 힘에 반응해 나타난 거다. 카링에게 깃들어 있던 힘. 이 이상은 말해줄 수 없다. 너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았어. 너를 이 누각 안에 들이는 것에도 반대하는 영감들이 있었다. 가온이 있으니 남은 힘을 너와 세계의 심장을 봉인하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 나도 비슷한 생각이다. 내 힘은 위험해. 허나 그 힘이 도원경을 구한 것도 사실. 한 번은 덮어주도록 하마. 가온, 너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넘어가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세계의 심장을 가온에게 넘기고 이곳을 떠나라. 자강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대적자와 함께 속세로 나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용을 상대하고 카링을 물리치며 겨우 알았습니다. 제가 도원경에서 그리고 있었던 속세는 말 그대로 이상향일 뿐이란 걸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다른 이들이 전해주는 말만 믿는 건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가 개입하는 것으로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질까 두려웠었지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더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힘을 세상을 구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배신자들이 청룡과 백호를 끌고 갔다. 주작은 부상당한 채로 잠들었지.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이 무너진 지금 도원경을 지키는 결계는 겨울 하나뿐이다.
세계의 의지가 너에게 직접 내린 사명을 이렇게 외면할 생각이냐? 자, 진정들 하시지요. 우리끼리 싸워봐야 뭐가 남는답니까? 예전에 도원경이라면 모를까? 지금 이곳은 세계의 심장 같은 귀중품을 감추기에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현무도 그렇지요. 밖으로 나가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붙잡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억지로 잡으려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그러기엔 영감님들도 힘 한 톨이 아쉬운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하죠. 제가 지금부터 도원경에 머무르겠습니다. 속세를 떠돌며 기른 힘에다 영감님들께 남은 힘을 모으면 새로운 결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세계의 심장은 일단 대적자에게 맡겨두시지요. 영감님들께서 직접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테니까요. 도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원래는 사방신 넷이 지키고 있던 곳인데요. 이거 내가 생각보다 믿음을 못 준 모양이지? 걱정 말게. 힘으론 못 당할지 몰라도 요령은 현무도령보다 나을 테니까. 그리고 남은 영감님들이 협조해준다면 못할 일도 아니네. 어떠십니까, 영감님들? 틀린 말도 아니군. 이리 오게 태을 힘을 보태겠네. 그래, 그렇게 자신한다면 증명해 보여라. 좋습니다. 직접 확인하시는 게 빠르겠죠? 이 누각은 도원경의 핵심. 도원경의 계절이 조금이나마 돌아온 거다.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확실히 한숨 돌렸군. 그래, 태을. 네 말이 맞다. 지금 우리에게는 세계의 심장을 지킬 힘도 현무를 강제할 무력도 없지. 도원경을 회복시키기 전까지 네 힘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제안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지. 그만들 물러나거라. 감사합니다, 태을. 고집을 들어주셔서요. 그러게, 내가 이쪽 말도 들어봐야 한다고 했지? 어떠냐? 직접 부딪혀보니까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지 않던? 속세도 대적자도. 네, 확실히 그렇군요. 아라가 세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슈리 누님께서도 늦지 않았다고 알려주셨죠. 백연 형님은 무슨 일이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니 틀림없이 응원해 주셨을 겁니다. 그러니 밖으로 나가 세상을 구하고 남은 사방신들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자세구나, 가온. 미호님. 그대에게 할 말이 있네.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겠나? 여태 인사 한번 제대로 못했군. 양영감, 미호 일세.
해을 감싸주지 못해 미안했네. 자네에게 여러모로 신세졌는데 말이야. 우리가 만든 방울을 울린 아이가 나타났다지. 아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네가 구해주었다고 들었네. 그래, 죄를 씻기 위해 만든 방울일세. 쉽게 소리나지 않는 방울, 선한 마음에 반응하는 방울. 그 방울이 울리는 날 우리의 죄가 오염이 함께 사라지도록 설계해뒀었어. 하지만 방울이 울렸는데도 오염은 사라지지 않았군. 입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말하면서 요령을 부리려 했으니 벌을 받는 건지도 모르지. 그 방울을 만들 때 말이네. 반대하던 영감들이 꼭 이렇게 말했다네. 우리에게 주어진 오염은 세계의 의지가 내린 벌이니 받아들이자고. 방울 따위를 만들어봤자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었지. 그래, 우리가 버렸던 일들은 사라지지 않는군. 죄를 지은 것에도 변함없어. 괴로운 일이야. 눈을 돌리고 있으면 마음이야 편해지겠네만. 더는 그러고 싶지 않네. 사실 다른 영감들도 알고 있을 게야. 정말 세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나? 세계의 의지를 등지고 타락한 초월자와 결탁한 영감들이 있다면 세계의 의지가 남긴 뜻을 다시 헤아려 새로운 대적자를 돕는 영감도 있어야 균형이 맞겠지. 어떤가? 그럼 자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네. 세계의 심장에 힘을 되찾고 싶다고 했지. 그렇다면 자강에게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자강이 자네에게 전해준 말들은 전부 사실일세. 세계의 심장, 세계의 의지가 우리에게 전해준 모든 신의 창들의 근원이지. 세계의 심장에는 어떤 신의 창보다도 강한 힘이 깃들어 있었네. 우리 영감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이. 그래서 우리는 오디움을 남겨두었네. 우리가 만든 것 중 가장 견고한 실험실이 세계의 심장을 영원히 잠재우길 바라며. 순찰자를 만들어둔 것도, 시스템을 유지해둔 것도 그래서였군요. 세계의 심장의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방출하기 위해서요. 맞네. 그리고 우리의 계산대로 세계의 심장은 힘을 잃었지. 하지만 보게. 느껴지나? 그래, 힘이 채워졌어. 아주 조금이지만. 세계의 심장은 원래 신의 힘을 빼앗는 능력을 가졌었네.
우리도 몰랐던 게야. 텅 빈 상태의 세계의 심장은. 그렇게 빼앗은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네는 이미 봉인석이라는 이름의 신의 창을 다뤄본 적이 있다 들었네. 그렇다면 알겠지. 신의 창은 그 힘이 누구 한 사람에게 매이지 않도록. 세계의 심장도 마찬가지네. 다만 심장을 일깨울 조건이 무엇인지는 영감들도 몰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게. 자네라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걸세. 가온의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말이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원경으로 찾아오게나. 자네라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손 써두지. 거기 가온이라면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테니까 앞으로 잘 부탁하네. 미호님,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슈리 누님을 부탁합니다. 그래,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돌아오너라. 슈리가 눈을 뜨거든 내 소식을 전하마. 그럼 우리도 여기서 정리해야겠구나. 이런, 인사를 받으려고 도와준 건 아니었는데 말이다. 정 고마우면 말이다. 그 속세에 내 제자가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 아이를 만나서 한번 만나러 오라고 좀 전해주렴. 겸사겸사 같이 좀 놀아줘도 좋고. 그래. 그럼 건강히 잘 있어라. 또 만나자고. 영감들과 태율의 합작품이군. 속세를 좀 나다니더니 묘하게 잔재주만 늘어서는. 서두르지 않으면 갇히겠어. 묘랑 신성은? 여기야 여기! 이야, 아슬아슬했네. 하마터면 가을에서 그대로 붙잡힐 뻔했어. 신성도령, 여전히 입만 살았군. 좀 봐주라. 태을 선인과 사방신 백호를 동시에 상대하다가 겨우 나온 거라고. 오호, 빈손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뭐야, 묘랑, 옆구리에 그 족자봉. 총룡 아니냐? 어쩔 수 없었어. 알아가 봤거든.
아, 그렇지. 대적자 대신 궁기를 처리했지? 청룡도 청룡이지만 본인에게 들켰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다르모어가 내건 조건이었잖아? 도원경의 결계를 부수도록 카링을 빌려주는 대신 대적자를 지켜보라고. 그건 알겠는데, 그래봬도 한번 완성되었던 대적자였잖아. 기다려보지 그랬어?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면 도령이 책임질 거야? 묘랑, 평소보다 날카로운 것 같은데. 왜 그래? 어쨌든 잘 풀렸는데. 죄책감이라도 느끼는 건 아니겠지? 아, 그래서 청룡을 살려준 건가? 나야 감당 안 돼서 달고 나왔다지만 너는 다르잖아. 얼마든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묘랑, 냉정해져. 고대 전쟁 때와는 달라. 그래, 그때는 세상을 지키는 척, 좋은 사람인 척이라도 할 수 있었지? 지금은 우리가 그 반대편에 선 거라고. 세계의 의지고 질서고 주어 섬기는 것도 지긋지긋하잖아. 도원경에 얌전히 처박혀있던 결과가 어땠지? 다르모어도 글쎄, 자기 부하 장기말로 쓰는 건 비슷한 것 같지만 적어도 공정한 척 행세하지는 않으니까 양반인가? 신성도령, 말 조심해! 말 조심하고 말고 할 문제인가 이게? 보라고, 부철의 힘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부터 카링은 버림패였을걸? 세계의 심장의 빛 확인했잖아. 그게 카링의 힘 따위에 반응했을 엽지. 다르모어가 카링에게 전한 초월자의 힘이 세계의 심장을 깨웠다는 거군. 나야 뭐 선계에서 빼내준 걸로 만족하고. 그가 바라는 연구야 지긋지긋하게 해왔던 거니까. 누가 시키느냐가 달라졌을 뿐인데 뭐 상관없어. 사명감이고 뭐고 깨끗이 잊었군 도령. 그러게 말이야, 이것도 오염의 부작용인가? 아무려면 어때? 결계가 닫히기 전에 빨리 가자고. 다르모에게 전해줘야 할 것 아니야. 도원경에서 바라던 일들은 모두 무사히 완료되었다고.